자,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 시사 박 교재 현의 중 8단원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문법 미리 봤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할 거라 했죠. 그다음에 조동사 메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이미 우리가 다 마스터한 문법입니다. 오케이, 뭐 우리 예문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적 있는가?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우리가 어차피 뭐 현재 완료 문법 마스터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 했고,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니까 이 안에서 좀더 세분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나눠보면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배웠죠.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총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과거에 시작된 어떤 일이 현재에 완료되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러한 일의 결과, 현재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총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 가능한 어떤 전달되는 느낌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는 뭐다? 어떤 경험적 느낌이죠.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요 전혀 없다. 뭐 네버 같은 거 사용할 모양이죠. 전혀라는 느낌이니까. 어쨌든 이 표현도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아프리카에 가본 뭐가 없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줄리는 브라운 씨를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 줄리는 알고 지내왔다. 줄리가 브라운 씨를 알고 지낸 느낌이 시간의 덩어리적이고, 요런 표현.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선생님이 수업했었죠. 10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요건 어떤 느낌이다? 이건 계속적인 느낌이죠. 계속 알고 지냈던 얘기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자, 이거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앤디는 그의 침실 꾸미는 것을 방금 마쳤다. 이거 있죠. 앤디는 그의 침실 꾸미는 것을 침실 꾸미는 것 이렇게 한 덩어리고 그것을 방금 마쳤다. 이러고 있고요. 이거 영어 just의 느낌이죠. just.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 말할 수 있어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거 완료적인 느낌이죠. 방금 완료했다. 그래서 뭐 밑에서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 Andy has just finished 되겠죠. Andy has just finished. Andy가 방금 마쳤습니다. Finish는 enjoy처럼 뭐 이거 decorate가 꾸미던데 꾸미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decorate하고 decorating 두 가지가 있는데 finish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decorating이겠죠. 그래서 Andy has just finished decorating his bedroom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Andy has just finished. Andy가 방금 마쳤습니다. decorating his bedroom 하는 것을 그의 침실 꾸미는 것을. 자, 그래서 이런 just가 방금 막 이란 뜻이고, 이게 대표적인 just 같은 부사가 들어가면, 어째시가 들어가면 이게 대표적인 방금 완료했다, 완료적인 느낌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묻는 말 해보면 뭐 앤디는 벌써 그의 침실 꾸미는 것을 그것을 마쳤니? 자, 이거 선생님이 왜 묻는 말 만들고 있는지 벌써 눈치챈 친구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앤디는 벌써 그의 침실 꾸미는 걸 마쳤니? 라고 묻는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Has Andy finished decorating
his bedroom 하고 뭡니까? 벌써? Yet 쓰겠죠. Has he finished decorating his bedroom yet? 이것도 대표적인 완료적인 질문이죠. 마찬가지 has plus PP가 사용됐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 의문문은 have나 has가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Has he finished decorating his bedroom yet? 그러니까 yet 하면 이건 벌써라고 묻는 거고 방금 끝마쳤으면 Andy has just finished decorating이 되는 거고 이미 벌써 아까 전에 한참 전에 완료했다면 그때는 just 대신에 뭘 씁니까? 이미 벌써란 뜻에 already를 쓰겠죠. Andy has already finished. 이렇게 하면 이미 벌써란 뜻으로 이것도 여체 계속해서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just라든지 already 그리고 yet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또 하나 더 있겠죠. 만약에 앤디가 아직 저 침실 꾸미는 걸 마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앤디. 자, 현재 완료 시제 부정문은 has not 또는 have not 줄여서 hasn't 하면 되겠죠. 앤디 hasn't finished decorating his bedroom yet. 자, 이번엔 뭐가 사용됐다? Not yet. Not yet 할때 yet은 아직 아니다. 라는 표현할 때 쓰고 이것도 계속해서 무슨 조용법이다? 완료조용법이죠. 오케이. 대표적인 완료조용법에 사용되는 부사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거 똘똘한 학생들은 눈치챘겠죠. 그래서 방금 완료했다 할 때는 just, 이미 벌써 완료했다 할 때는 already라는 부사, 그 다음에 벌써 마쳤는지 궁금할 때는 yet이라고 물어보고요.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는 not yet을 쓰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적인 용법일 때 함께 사용되는 부사죠. 그래서 좀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죠. 물어봐요. 뭐 침실 꾸미는 거 벌써 완료했냐? Has Andy finished decorating his bedroom y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방금 마쳤으면 Andy has just finished. 이미 벌써 마쳤으면 Andy has already finished. 아직 못 마쳤으면 Andy hasn't finished decorating his bedroom yet. 전부 다 완료적 용법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줄리는 브라운 씨를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라는 표현. 요거 줄리는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알아왔다. 주어 동사부터 누가다 붙어서 줄리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알고 지내왔다. 줄리 쉬니까 줄리 has known 이렇게 표현되겠죠. Julie has known Mr. Brown. Whom에 대한 데다 목적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10 years. 이렇게 Julie has known Mr. Brown for 10 years. 이렇게 표현되겠죠. 뻔하죠. Julie has known Mr. Brown for 10 years.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계속적용법이죠. 계속적용법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알고 지내왔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요.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줄리는 브라운 씨를 알고 지내왔니라는 질문이 될 거고.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How long? 한 다음에 요 부분은 의문문의 웹에서 찾은 어순으로 결과는 다음과 바꾼 거. 같습니다. Has Julie known? 그 다음에 Mr. Brown. How long has Julie known Mr. Brown? 줄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브라운 씨를 알고 지내왔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장은 이번에 현재 완료 시제 시험 중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라는 표현. 그렇게 해서 그런 문장일 때 하나는 과거 시제 문장이 나올 거고 하나는 무슨 시제 문장이 나오겠어요? 하나는 현재 시제 문장이 두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는 시험 문제 대표적인 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 용법일 때 흔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Julie has known Mr. Brown for 10 years는 줄리가 10년 전에 브라운 씨를 만났다. 줄리는 지금 브라운 씨를 알고 있다. 요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럼 줄리는 10년 전에 브라운 씨를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은 단순 과거 시제로 해야 되고,
줄리가 만났었다. 줄리 met. 누구를? 자, 미스터 브라운 힘으로 할게요. 힘.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죠. 줄리가 그를 만났던 건 10년 동안 만났습니까? 10년 전에 만났습니까? 여기에는 10년 전에 알았었다가 아니고 10년 전에 만났다. 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럼 10년 전에를 영어로 하면 10 years ago.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Julie met Mr. Brown 10 years ago. 이게 이 문장, 과거 시제 문장하고 뭐하고 합친 거냐? 줄리는 여전히 그를 알고 있다. 줄리 뭐 knows him. 여기다가 뭐 still 같은 거 이런 거 부사 끼워넣어도 여전히 그를 알고 지낸다. 이거 무슨 시제? 이거 does 들어있으니까 현재 시제죠. 네, 줄리는 브라운 씨를 10년 전에 만났고요. 줄리는 여전히 그를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자, 여기 동사가 지금 과거 시제 동사는 만났었다가 보이고요. 현재 시제 동사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그럼 이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면 줄리가 10년 동안 한 거는 10년 동안 만났습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냅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내니까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 Julie has known Mr. Brown. 그 다음에 이것도 바뀌죠. 10년 전에가 10년 동안이란 뜻의 for 10 years로 바뀌는 거. 자,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시험 문제 낼 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스럽게 생각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적용법 이런 거 보이고요. 뭐또 조금 변형해 볼까요? 자, 뭐 10년 동안 이런 거 계속 적용법일 때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적용법일 때의 특징. 자, 계속 적용법일 때 특징은 이렇게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 지금은 계속 적용법 안에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건데요. 지금 예문처럼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란 뜻의 for 숫자 시간 단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쓰는 게 제일 좋죠. For 10 years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사용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하나는 전치사로 쓰는 거고 하나는 접속사로 쓸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 녀석이 누굽니까? 바로 since죠.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녀석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 줄리가 브라운 씨를 2020년부터 알고 지낸다 이런 걸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낸다 할 때는 since 2020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전치사로서 쓰는 거죠. since가 전치사로서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since가 접속사도 되는데 since 접속사로 썼을 때는 여기에 누가 다를 집어넣겠죠. 누가 다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가 된다? 과거 시제가 되는 그런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줄리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로 해볼까요? 줄리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줄리를 she로 암만 길어봤자 해보고 since she was 10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Since she was 10할때 since는 접속사로 사용된 거고 여기에는 그녀가 10살이었었다 이 부분의 뜻은 그녀가 10살이었었다인데 since를 붙이니까 그녀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or 10 years라든지 since 2002 그다음에 since she was 10 이거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요. 요게 붙어 있을 때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 붙여 볼까요? 자, since 2002 만약에 Julie has known Mr. Brown since 2002였다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는 뭐가 될 거냐? 자, 이번에는 요거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란 뜻의 단어죠. 아, 표현이죠. since 2002니까 since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줄리가 미스 브라운 씨를 2020년에 만났다가 되겠죠. 그럼 요 표현이 여기 들어오면 뭐가 되겠다? 2020년에는 전치사 in을 써서 in 2020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줄리 still knows him 뭐 now 이런 거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요 표현일 때 Julie has known Mr. Brown since 2002. 일 때는 과거 시제는 Julie met him in 2020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줄리, 이게 for 10 years 대신에 줄리 has known Mr. Brown since she was 10. 여기에 since she was 10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줄리가 그를 만났었다. 그녀가 10살이었을 때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since she was 10이 여기 올 때는 그녀가 10살이었을 때란 뜻의 when she was 10. 요런 식으로 바뀌어서 오겠죠. 단순 과거 시제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할 게 있죠.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에서 주의사항이라면서 맨날 얘기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절대로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수 없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 이거 When에 대한 대답 아니죠. 이거 세개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Julie has known이라고 여기 현재 완료 해놨는데 Julie has known Mr. Brown 뭐10 years ago 이 단계 여기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왜안 된다? 10 years ago는 10년 전에니까 쿡이죠, 쿡. 반면에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 쿡. 뭐 대표적인 게 10년 전에 10 years ago, 2020년에 in 2020, 그냥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when she was 10, 요런 것들과 함께 사용되는 건 뭐다? 단순 과거 시제다. 얘는 단순 과거 시제가 사용된다. 반면에 현재 완료 시제는 How long의 계속 적용법일 때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된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만드는 방법은 For 10 years, for 숫자 시간 단위, since 연도, since 어떤 시점, since yesterday,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since 뒤에 어떤 것, 과거 시점, 그다음에 since 과거 시제 문장, 이런 것들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절대 없다라는 표현 조심해야 될게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go를 써서 할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 나는 아프리카에 절대 가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 I have 뭐 줄여서 I've 이렇게 표현하죠. I've never. 그 다음에 이따위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I have never been to죠. I've never been to Africa. 그 다음에 뭐 전에 뭐 나는 전에 이런 말이 붙어있다 치자. 나는 전에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럼 I've never been to Africa befor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고. 자, 요 표현에서 주의할 거두 가지. 나는 가본 적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 gone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세 가지 비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뭐뭐뭐 기억했었냐? have 또는 has를 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표로 have로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은 has를 썼었지 내가. has. 그래서 have been in 하고 have been to 하고 has gone to 이세 녀석 비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구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I have been in 구미 해놓고 뭐 여러분들이 고향이 구미라면 뒤에다가 뭘 붙일 수 있냐? I have been in 구미 since I was born 요런 표현이 have been in이죠. have been in. I have been in 구미 since I was born. 이거 내 고향 구미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뭐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 나왔으니까 I have been to 뭐 할까? I have been to Australia 할까? before 난 전에 호주에 가본 적 있다라는 표현이죠. 나 호주 여행 가봤어. I have been to 발리. 나 발리 가봤어. 그 다음에 요거는 왜 has를 썼냐? 이 표현은 주로 3인칭한테 어울린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she has gone to his란다. her 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 뭐. hometown. 자, 그래서 have been in, have been to, 그 다음에 뭐 has gone to.
자, 그래서 I have been in Gumi since I was born은 since I was born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라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니까 have been은 계속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 계속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에. 그리고 또 여기에 been은 lived로 바꿔 써도 같은 표현이 된단 말이죠. I have lived in Gumi. I have been in Gumi since I was born. 그래서 얘는 계속적이죠. 나는 계속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구미에서 지낸다.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나는 전에 호주에 가본 경험이 있다. 다음, she has gone to her hometown. So, she is in her hometown. 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결과적 이용법이라 했죠, 이거 결과. 그녀는 그녀의 고향으로 과거에 가버려서 그 결과 현재, 여기 현재 시제 있죠. So 앞에 원인이죠. So 뒤에 결과죠. 과거의 행동에 현재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인데, 그녀가 지금 이 장소에 없다라는 정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녀가 현재 그녀의 고향에 가 있다라는 정보도 한꺼번에 들어있는 결과적 용법.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야 될건이 before에 대한 얘기 설명한 적 있죠. 자, before가 우리말 단어 뜻이 전인데, 이 전에는 ago가 전달하던 느낌. ago도 10 years ago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것도 10년 전에란 뜻이죠. 근데 이 전에하고 이 전에는 느낌이 다르다고 했다고 기억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 years ago는 쿡 느낌이지만 before는 어떤 느낌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마치 언제처럼 보이지만 언제 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 듯 보이지만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자, 또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면 안 됩니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I've never been to Africa before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난 전에 아프리카에 가본 적 없어.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thought about 나오죠. Have you ever thought about 너는 한 번이라도 ever의 뜻은 뭐 이제껏 뭐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라 했죠. Have a thought about, 뭐 think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수어고요. PP형은 thought니까 Have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자, 그래서 설명 주저리주저리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ve나 has plus PP고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영향을 미칠 때라고 써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하며 have나 has plus PP형을 쓴다. 그 다음에 뭐 축약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ave나 has는 I've She's. 그러니까 she's는 she has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she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not을 넣었을 때는 haven't, hasn't와 같이 주약해서 쓸 수가 있다고 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자, 완료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 just죠. 그 다음에 이미 벌써는 묻지 않는 문장일 때는 already죠. 이미 벌써 뭐뭐 했다. 근데 벌써? 이미? 묻는 문장에서는 yet이죠. yet? 이미? 벌써? 그래서 완료적 용법은 방금 뭐뭐 했다. 이미 벌써 뭐뭐 했다. 벌써 뭐뭐 했니? 그 다음에 아직 아니다. 여기 빠졌네요.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의 not yet 표현도, not yet 표현도 완료적 용법이죠.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는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just already, 그 다음에 yet은 두 가지 버전, yet과 not, blah blah, yet과 함께 쓰인다.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 방금 숙제 끝냈어요. 너 벌써 숙제 끝냈니? 너 벌써 숙제 끝냈니? 만들 줄 알죠? 뭐예요? 말, 입이 익혀야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했더니, I've just finished it. 뭐, 아직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Not yet, 쓰죠. 자, 그 다음에 경험적용법. 경험적용법은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라는 표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고, ever, never, 그 다음에 전에는 저는데 덩어리 전에, before, 그 다음에 once.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once는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경험적용법은 기본적으로 how many times나 how often,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라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그래서 너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니니까 이거 절대로 곤스만 안 되고 have you ever been to 쓰죠.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본 적이 있으면 yes I have, 그 다음에 안 가봤으면 no I have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섯 번 가봤다 그러면 뭐 만약에 여기에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이라고 물었는데 다섯 번 가봤다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싶으면 일단 yes I have 뒤에 생략할 수 있죠. yes I have been to New York befor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다섯 번 가봤어. I have been to New York 줄여서 there. I've been there 뭐 five times 하면 이거 how many times에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주는 거죠. Have you been to New York? Yes, I have. I've been there five times. 경험적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법 how long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 For 10 years, since 시점, since yesterday, since last night, 그다음에 since 과거 시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요세 가지 방법이 있죠. 계속적용법은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는 뜻으로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란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for 10 years, since 2002, 뭐, 그 다음에 since I was 10, 그 다음에 how long 이라는 질문과 함께 쓰인다. since가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뒤에 과거 시제 문장이 온다. 과거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그 다음, 그래서 The house has been empty. 그 집이 계속 비어 있었다. For several months. 몇달 동안. 뭐 several 하면 some 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 A few. A few보다 많고 many보다 적은 어떤 개수를 나타내는 seve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s the house been empty? 라고 묻겠죠. How long has the house been empty? It has been empty for several months. 그래서 계속적용법 for 뒤에 뭐 지속 기간이라 나왔는데 뭐 for 숫자 수량 형용사 구체적인 숫자 또는 수량 형용사 플러스 시간 단위. 이 숫자가 복수일 땐 시간 단위도 복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since 어떤 것올수 있고 since last night, since yesterday, since last month, since 연도, 그 다음에 since 과거 시제 문장. 그 다음, 우리말에 없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드는 게 결과적용법이죠. 과거에 뭐뭐 해버렸습니다라는 말만 해. 근데 그 속에는 그래서 현재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과거에 이런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she has gone to Paris, has gone to 쓰고 있죠. 그녀는 파리로 가버렸습니다. So, he isn't here. 그는 현재 여기에 없고, and he is in Paris. 현재 파리에 있다. He has gone to Paris, so he isn't here, and he is in Paris now.
뭐 now까지 넣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은 not이나 never 얻는 방법이고 haven't, hasn't, pp. not자리에 never 쓰면 have never, has never, pp 쓰면 되는 거 알고 있죠. 나는 그에게 무엇을 사줄지라 는 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not 보이고요. yet 보이죠. 그러면 not yet 쓰겠죠. 그러면 I haven't decided 하면 되겠네요. I haven't decided what to buy for him yet. I haven't decided. 나 아직 not yet. 아직 결정 못했어. decide 못 내렸어. what to buy for him. 그를 위해서 무엇을 사줄지를. What I should buy for him이죠. What I should buy for him. I haven't decided what I should buy for him yet. 그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앞으로 have나 has가 가고, 그래서 have you been to 하죠. 그다음에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have ever tried? 너는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멕시칸 푸드를. Yes, I have. No, I haven't. 자, 이렇게 경험을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대답할 때, 자,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런 것도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A하고 B하고 대화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B가 하는 대답에 어딘가 잘못됐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Have you ever tried Mexican food? 물어봤더니, Yes, I have. I have tried it. Mexican food 안 만들어봤자 했고요. Last year.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 Mexican food? 너 멕시코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먹어본 적 있어. I have tried it. 나는 작년에 먹어봤어. 했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찾았습니까? I have tried it. 나 그거 먹어본 적 있다. Last year. 작년에.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 무슨 시제 표현돼 있어요? 현재 완료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문장은. I tried it last year. 난 작년에 그거 먹어봤어. 작년에 내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멕시코 음식 먹어본 적 있냐고 상대방한테 경험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먹어본 적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그 행동을 해봤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누가 다 만든 네 가지 방법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방법이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까지 배웠으니까. 완료 시제까지 배웠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have tried 해놓고 이거 since last year 쓰면 안 됩니까? 야,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어보냐? 작년에 그런 행동을 해봤었다. 어떤 시점에 무슨 행동 했다 할 때는 이때는 못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하고 있네요.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 비교. 그래서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어제, yesterday. 뭐, last night, last year. 뭐, 어젯밤에, 작년에. 그 다음에, in 2020. 2020년에, 10 years ago. 10년 전에,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라고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썼고,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한다? 쿡이죠, 쿡. 과거 쿡이죠. 과거 어떤 시점 쿡 찍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들이죠, 전부 다. 언제, 어제,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언제, 2020년에, in 2020. 10 years ago, when I was 10.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수 없고,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제, 무엇을, 그의 휴대전화를 뭐 해버렸다? 잃어버렸다. He lost his cell phone yesterday. He lost his cell phone yesterda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he has lost his cell phone 해놓고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떡하니 붙여놓으면 얘하고, 얘하고 멱살 잡고 싸운다 그랬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는 어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요렇게는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제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현재 안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he hasn't had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한 거죠. He hasn't had his cell phone 해놓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치자.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건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안 가지고 있다. 과거에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안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yesterday란 정보를 꼭 넣고 싶으면 그냥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놔두지 마시고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 방법은 for 숫자 시간 단위나 since 어떤 거, since 과거 시제 문장 이런 것들을 써줘야지 현재 완료랑 어울릴 수가 있다. 현재 완료는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총몇 가지? 네 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달리 과거 시제는 현재의 상태와는 현재 과거 시제 속 과거 시제 표현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테드는 러시아에서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살아왔고 테드는 러시아에서 살았었다. 현재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래서 테드 has lived in Russia 하면 테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러시아 살고 있으며 지금도 러시아에 살고 있다라는 여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테드 lived in Russia 이렇게 표현하면 단순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그러니까 테드 has lived in Russia 이 문장 있죠. 여기에는 where does Ted live now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He lives in Russia 라고 대답을 할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또는 is Ted in Russia now? Is Ted in Russia now? Is Ted in Russia 하면 현재 시제에 테드가 러시아에 있는지 물어봤죠. Yes, he is 라고 답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Ted lived in Russia에 라고 말한 사람한테 이 문장 속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Where Does Ted live now? 라고 묻는다면 이때는 뭐라고 대답한다? I don't know. 정보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여기다가 간접문 하나 붙여볼까? 나는 모른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Where he lives. 됐습니까? 간접문이죠. Where does he live를 Where he lives로 바꾸는 거. 그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을 나는 몰라요. 자, 그래서 숙제해 오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조동사 may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동사 may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뭐 허락과 추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까운 미래에 무엇 같이 될지 될수 있을지 영어스럽게 알아봅시다. 무엇 같이 될 수도 있을지. 자, 무엇 같이 될 수도 있을지 안에 뭐의 느낌이 든다. 한번 우리 뭐 해봅시다. 추측해 봅시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Let's see. 그렇죠? 우리 한번 알아보자. 우리의 삶이 뭣 같이 될 수도 있을지, what our lives may be like. 그 다음에 언제, in the near future. 자, 여기서 여기에 may가 what our lives may be like.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이 될 수도 있을까요? 라는 뜻의 추측 한번 해보자는 조동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토니는 음악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추측하고 있네요. 그래서 토니 may not be interested in music. 뭐 be interested in에다가 조동사 may도 쓰고 not을 쓰니까 토니 may not be interested in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확실하진 않지만 수민이가 내게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추측이네요. 여기 나온 메인은 전부 추측이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I'm not sure, but 수민 may offer me some help. offer 하면 뭐 하다, 제안하다, 제공하다. 제안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을 가진 수요 동사입니다. provide처럼 수요 동 뭐, present처럼 수요 동사 인척하면서 수요 동사 아니네, 아니야. 예, 수요 동사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offer AB, give AB. 어쨌든 may를 넣어서 추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중1 때 문법이 뭐인지 나오고 있나? may는 조동사로서 추측이나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며 may 플러스 동사 원형, 뭐 당연히 조동사인데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겠고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뭐 he, she, it이 나왔다고 해서 may에 s 붙이고 이딴 짓안 한다.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It may be true. 그다음에 허락하는 표현. 뭐 제가 집에 일찍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제가 집에 일찍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May I go home early겠죠. May I go home early? 했더니 Yes, you may go home early. 허락이죠. 오케이. 자, 허락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허락 몇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이런 것도 you can go home early, you may go home early, you could go home early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may에 not을 넣을 때와 묻는 말, may not은 유일하게 축약형이 안 됩니다. may not만 축약형이 없죠. 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상한 모양, 뭐 이딴 거 없습니다. mayn't 이런 거 없고요. She may not come to school today. 그냥 오늘 학교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May I use this blanket? 이 담요 써도 될까요? 자, 현재 완료 문법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문법 두개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쉬운 거 넣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8단원 문법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시작될 거니까 클래스 카드로 본문 통문장 익히막스 패 두시고요. 이전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자,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그동안 했던 어휘, 단어, 그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문법 파트에 나왔던 거세 가지가 모두 다 어휘, 대화, 문법이 다 나오죠. 복습하시고 통문장 하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